안녕하세요, 홍준성입니다. API 510570 수미 강의 중에서도 아스메 섹션 9, 아티클 4, 아스메 섹션 9에서는 마지막 아티클에 대해서 강의를 녹화를 하겠습니다. 4장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아티클 1장, 2장, 3장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4장에 대한 내용이 계속 중복되기는 했는데요. 아스메 섹션 9에서 4장은 제일 많은 내용이 나온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이미 앞서서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필요한 부분만 추가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녹화를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에는 웰딩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QW, Variable 400, Variables에서 변수들이죠. QW400이라는 제너럴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 3장에서 강의를 할 때 QW401에 대해서, 제너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QW400번 때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QW252번, 3번 이쪽으로 잠깐 가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보시면 QW252에 OFW, 혹시 Fuel Gas Welding 이렇게 나오는데, 이 플랜트에서는 많이 쓰이지는 않으니까 SMAW로 넘어가서 QW253에서 SMAW, Solid Metal Arc Welding에서 이렇게 보이죠? QW402는 조인트에 대한 내용, QW403은 이제 베이스 메탈, QW404는 필러 메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장을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조인트에서 이제 그루브 디자인이 변경이 된다면은 QW402.1을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403.5를 보면은 그룹 넘버가 변경이 됐을 때는 서플리먼트를 에센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을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 웰딩 데이터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아티클 4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보시면은 아티클 4 웰딩 데이터 해서 QW401.1은 서플리먼트 에센셜 베리어블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QW402는 조인트에서 나오고 403은 베이스 메탈, 404는 필러 메탈이 나오죠. 404는 필러 메탈이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이 중간중간 계속 나오지만, 이렇게 QW403.26을 보시면은 이제 카본 이퀄런트 CE가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그런 것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QW409에 가시면은 Electrical Characteristics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Heat Input과 Current Voltage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Heat Input은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Voltage랑 Current를 60에 곱하고 그거를 Travel Speed로 나누면은 Heat Input이 나온다, 이런 식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쭉 내려가셔서 400번대 QW 이런 것을 건너뛴 다음에 QW420 베이스 메탈 그룹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스메 섹션 9에서는 이제 베이스 메탈을 화학적 성분, 즉 P넘버를 이렇게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베이스 메탈 그룹핑이라는 것은 이 아래 표에 보시는 것처럼 베이스 메탈이 있고, 용접할 때 브레이징은 이제 신경을 안 쓰셔도 되죠. 저 스틸 앤 스틸 앨로이는 이제 용접할 때는 P넘버 1번에서 15F까지 표현이 되고, 알루미늄, 그리고 알루미늄 베이스 앨로이는 이제 P넘버 21부터 26번까지 존재를 하게 되고, 카퍼 동으로 된 알로이는 P넘버 31부터 35, 그리고 니켈, 그리고 니켈 베이스드 알로이는 P넘버 41번부터 49번까지. 그래서 저희가 아는 하스텔로이, 뭐 인코넬 이런 것들은 P넘버 42, 43, 45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고요.
티타늄, 타이타늄은 이제 51부터 53번까지, 지르코늄, 절코늄은 이제 61번부터 62번까지 이렇게 정의된 거, 베이스 메탈 그룹들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거를 나타내주는 테이블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은 이제 테이블 QW QB422V인데 QW는 Qualification of Welding이고 QB는 Qualification of Brazing인데 422번 요 테이블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 섹션 9에서 요것만 그냥 찾아보는 그런 행위만 함으로써도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9의 QW 422에는 이런 식으로 스펙 넘버가 나오고요. 스펙 넘버라는 것은 이제 ASME, ASTM, Designation 넘버인데 이게 뭐냐? A는 이제 그냥 프레셔가 안 쓰이는 때, 안 쓰일 때 이렇게 사용되는 A36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거고 ASTM에서는 A가 사용되고 앞에 SA가 붙으면 프레셔가 수반되는 것 아니면 로드 베어링이 수반되는 것 아스메에서 사용되는 그런 코드를 SA 앞에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SA, A36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Designation, Type, Grade 이런 게 나오는데 UNS 넘버라는 게 있습니다. Unified Numbering System이라고 요 피넘버로 그룹핑을 하고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 유니파이드 넘버링 시스템 이렇게 단일화된 넘버링 시스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UNS 넘버를 알면 걔가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멈 스페시파이드 텐사일 스트렝스 그래서 KSI, MPA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웰딩 이렇게 나오면서 피넘버, 그룹 넘버 이렇게 정보를 주어지고 있습니다. 노미널 컴포지션 해갖고 대략적인 화학 성분을 나타내주고 있고 typical product form 해갖고 전형적인 프로덕트 생산되는 형태는 뭐 플랜지다, 피팅이다, 아니면은 심리스 파이프다, 바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는 테이블이고요. 예를 들어서 SA105, SA106 이렇게 보겠습니다. 105는 이제 플랜지 피팅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플랜지는 카본 플랜지는 전부 다 대부분 다 이제 SA105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UNS 넘버는 K03504 그래서 105 경우는 UNS 넘버가 K03504고 이거랑 비슷한 제재들은 전부 다 UNS 넘버를 K03504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SA105의 미니멈 스페셜 텐사일 스트렝스는 70KSI고 그리고 485MPA 피넘버는 1번, 룸 넘버는 2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노미널 컴포지션은 카본만 들어있고 플랜지랑 피팅의 폼으로 생산이 된다는 내용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SA106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레이드 B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요. 이제 UNS 넘버는 K03006이고 미니멈 스페셜 텐사일 스트렝스는 60, 415MPI 그리고 이제 P넘버는 1번, 그룹 넘버 1번 그리고 노미널 컴포지션은 화학 성분이 카본이랑 맹게니즈, 실리콘이 이렇게 들어있는 심레스 파이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뭐 182, F22 자주 사용하지 않지만 저희가 알로이 중에서 로 알로이 중에서 클래스 1 피넘버가 5A고 미니멈 텐사일 스트렉스는 60KSI에 415MPI가 있고 2.25크롬에 1멀리가 들어있는 포징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진짜 자주 사용하는 3mm 뭐 파이핑 같은 거 봐볼까요?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핑 그러면은 이렇게 가시면은 SA312를 찾아가시면 이렇게 numerical 넘버로 되어 있으니까 쭉 내려가서 312를 찾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312는 여기 있네요. 312가 여기부터 시작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타입에서 316, 304, 31 이런 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304는 여기 있네요. 304가 이렇게 있고 304, 312의 304는 타입 304는 스테인리스 스틸은 UNS 넘버가 이렇게 S30400 그래서 304에 00이 더 붙는 케이스고 그리고 미니멈 텐사일 스트렝스 값은 75KSI에 515MPA 스테인리스 스틸이 그냥 카본 스틸보다 강도가 강하죠. 이렇게 보면요. 그리고 P 넘버는 8번에 그룹 넘버는 1번입니다. 그리고
노미널 컴포지션, 노미널 화학 성분은 18크롬에 8니켈이 들어있는 것이고, 이런 곳을 다 304라 그러고, 피넘버 8권이라 그러고, 요거의 프로덕트 폼은 심리스, 웰디드 파이프 등 두 가지 형식으로 나옵니다. 오, 300개월을 받고, 516을 잠깐 볼게요. 516은 뭐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프레셔 베셀 쪽에서 자주 사용하는 516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SA516의 타입 그레이드가 55, 60, 65, 70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뭐랑 관련이 있냐? 요 미니멈 스페시파이드 텐사일 스트렝스 얘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55KSI, 60KSI, 60KSI, 70KSI는 516, 55, 65, 70에 요 텐사일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516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예, 전부 다 플레이트 타입으로 다 생산이 되죠. 피넘버는 1번에 그룹 넘버는 1번인데 516, 70만 2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테스트가 적용이 될 때 1번, 2번 그룹 넘버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노미널 컴포지션은 516, 55에는 카본이랑 실리콘만 들어있는데 나머지 그레이드에는 카본, 맹게니스, 실리콘 이렇게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QW422번은 이제 현업을 하시면서 상당히 많이 보셔야 되고 사용을 하시게 되는 그런 테이블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QW422번을 이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제 QW422 테이블은 베이스 메탈에 대한 정보가 나온 거고 이제 QW432에 가시면은 F 넘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F는 F의 약자는 필러 메탈의 F의 그 약자이고요. F 넘버, 필러 메탈 넘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 테이블은 뭐를 보여주는 것이냐? 이제 필러 메탈이 F 넘버가 1번이 있는데, 이거는 ASB 스페시케이션은 5.1로 분류가 되고, 그럴 경우에는 X2에 XX20 이런 식으로 용접봉이 분류가 된다. 그래서 용접, 일렉트로드랑 웰딩 로드 퀄리피케이션 요거를 할 때 사용하시는 그런 테이블을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요 18계열들 2에 XX18 요 5.1에 F 넘버가 4번 그리고 SFA에 5.1에 20018 XX18 요 XX는 그 텐사일 값이 됩니다. 그래서 7018, 8018, 601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이 두 자리 60, 70, 80은 미니멈 텐사일 스트렝스 값이기 때문에 용접을 이 용접봉을 가지고 용접을 할 경우에 용접부의 강도가 최소한 70, 7018을 썼다면은 70KSI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그런 값입니다. 그리고 앞에 이가 하나가 붙었을 때는 SMAW 그 용접봉이고요. 요거를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SMAW는 EXX1018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GMAW는 ERXXSMOX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GTAW도 이 GMAW랑 마찬가지로 XSS1X 이런 식으로 표현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ER70S6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ER이 붙으면은 GM, GT 그리고 E가 하나만 붙으면은 SMAW 용접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이런 데를 보시면은 ER 뭐 1100 이렇게 되어있죠. ER이 붙어있으니까 얘는 GTA 용접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넘버 테이블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R에 니클 크롬 코발트 몰리 1번 이런 식으로 UNS 넘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QW423 Alternate Base Metal for Welder Qualification. Welder Qualification 그러니까 용접사 퍼포먼스 퀄리피케이션 할 때 그 용접사가 뭐 피넘버 1번 카버스틸 베이스메탈로 용접을 했으면은 그걸 가지고 실제로 용접할 때는 어떤 용접을 실제로 할 수가 있다 이런 거 퀄리파이드가 뭐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테이블을 보시면은 QW423.1을 보시면 테이블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테이블의 왼쪽에는 베이스 메탈 used for performance qualification, PQ 테스트, performance qualification 테스트를 할 때 사용한 베이스 메탈이 P 넘버 1번에서 15F를 사용했거나 P 넘버 34번이나 41번을 사용했거나 아니면은 P 넘버 49번을 사용을 했으면은 베이스 메탈 qualified. 그래서 실제로 용접을 할 수 있는 거는 1번을 가지고 용접을 했으면은 P 넘버 1번에서 15F까지 다 그냥 커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딴 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검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P 넘버 1번 했으면 1번, 3번, 5번, 6번, 7번, 8번, 10번 다 할 수 있다는 소리야. 또 마찬가지로 P 넘버 8번을 가지고 용접사 퀄리피케이션 테스트를 했으면은 마찬가지로 1번, 3번, 5번, 6번 다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를 보시면 되겠고요. P 넘버 21번을 26번 했으면은 P 넘버 21번이랑 26번 뚫으니까 21번에서 26번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QW424가 있습니다. Base Metals Used for Procedure Qualification이니까 위쪽에서는 용접사 퀄리피케이션이고 이 아래에서는 이제 프로시저 퀄리피케이션 그러니까 WPS PQR 이런 퀄리피케이션을 할 때 베이스 메탈을 이제 PQ 테스트를 한 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용접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콜럼에 베이스 메탈 used for procedure qualification 쿠폰 그래서 PQ 테스트를 할 때 실제로 사용한 베이스 메탈이 뭐인지에 따라서 오른쪽에는 베이스 메탈 퀄리파이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One metal from a P number to any metal from the same P number. 그래서 예를 들어 P 넘버 1번으로 용접을 이제 P 넘버 1번의 모자랑 또 다른 P 넘버 1번을 같이 붙여서 용접을 했다고 하면은 베이스 메탈 퀄리파이드는 any metals assigned that P number. 그래서 뭐 SA105나 106 둘 다 P넘버가 1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P넘버 1번으로 1번끼리 했으면은 P넘버 1번에 105랑 106을 용접하든지 그런 것이 다 커버가 된다는 뜻이지만 같은 P넘버 안에서만 이렇게 퀄리피케이션이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one metal from a P-number to any metal from any other P-number니까 네, 예를 들어서 P-number 1번과 P-number 4번을 용접했다고 하면은 뭐가 퀄리피케이션이 되냐 옆에 보시면은 any metal assigned first P-number to any metal assigned to second P-number니까 P-number 1번으로 모재를 하나 대고 옆에 P넘버 4번 또 다른 모재를 대갖고 용접했으면은 P넘버 1번과 P넘버 4번 그것만 이렇게 퀄리피케이션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또 조금 이렇게 내려가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ne metal from P-number 4 to any metal from P-number 4 P-number 4번끼리 용접을 했으면은 P-number 4번이 될 수 있는 게 뭐 SA182에 뭐 F11 클래스 1, 2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딴 데 가서면은 S334 387 클래스 11 이런 것들이 P넘버 4번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용접을 두 개의 모재를 가지고 용접을 한다면은 그럴 때는 퀄리피케이션이 어떻게 되냐면은 any P넘버 4 메탈 to any 메탈이니까 어떤 메탈인지 간에 P넘버 431 P넘버 4번 한쪽과 다른 한쪽의 모재는 4번이 될 수도 있고 3번이 될 수도 있고 1번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즉 P넘버 4번 용접을 했을 때는
퀄리피케이션이 P넘버 4번 플러스 4, 3이 이렇게 낮은 P넘버를 다 용접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아래도 똑같이 P넘버 5A to 5A를 했으면은 P넘버 5A랑 그리고 Any Metal Assigned P넘버 5A, 4, 3, 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P넘버 5A, 5A는 5A랑 5, 4, 3, 1 이렇게 다 용접을 하위 P넘버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이사항은 여기를 보시면은 P넘버 5A2, P넘버 4 또는 3번, 1번 했을 경우에는 P넘버 5A2 애니메이터는 4, 3, 1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뭐 특이사항은 아니네요.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요 QW424번 베이스 메탈 유스포 프로시드 퀄리피케이션 요 내용이었습니다. F넘버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뒤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테이블은 QW442A넘버입니다. A넘버는 지난 3장에서 설명을 드릴 때 용접부의 케미컬 컴포지션, 용접부의 넘버를 뜻한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A넘버 1번은 A넘버 1번은 마일드 스틸이고, 카본은 0.2, 크롬은 0.2, 말린은 0.3, 니켈은 0.5, 맹게니즈 1.6, 실리콘은 1.0. 이렇게 카본이 0.2 단일 숫자가 나와 있다는 것은 요거는 0.2가 맥스라는 뜻이고요. P넘버 4번을 보시게 되면은 A넘버 1번이랑 A넘버랑 P넘버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매칭이 되니까요. 1번은 카본 스틸이라고 보시면 되고 4번은 로우 알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A넘버 4번은 크롬이 2%에서 4%까지 그리고 몰리가 들어간 그런 스틱을 용접부를 말하고요. 카본은 0.15까지, 크롬은 2에서 4까지, 몰리는 0.4에서 1.5까지, 니켈은 0.5에서 맹게니스는 1.6, 그리고 실리콘은 2.0까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용접부 케미컬 아날리시스 아니면 PMI를 한 다음에 그 나온 값을 가지고 A넘버가 몇 번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A넘버였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QW451.1 상당히 중요한 테이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띠크니스 퀄리피케이션이 나오고 필요한 미케니컬 테스트 뭐가 있는지 이거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4장은 내용이 요게 다입니다. 그래서 A넘버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은 QW451 띠크니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포지션이 나오고요. 예전에 설명을 드렸던 이렇게 펜 사이즈 스페시멘의 리듀스 섹션은 이렇게 생겼고 엔드 테스트 스페시멘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요거를 이렇게 구부리는 그런 시험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테스트 시편 준비 사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오고 필렛 월드 테스트 어떻게 하는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4장입니다. 4장을 이제 설명을 다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강의를 이제 녹화 분량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넘버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아스메 섹션 9, 아티클 1, 2, 3, 4 이렇게 모두 커버를 했고요. 아티클 5번이 있는데 이제 스탠다드 WPS, SWPS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대로 AWS에 정해진 WPS를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그냥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WPS, 스탠다드 WPS 같은 거는 AWS에서 조인트 어떤 거는 이제 어떤 프로세스, 예를 들어서 SMAW를 사용해서 용접을 할 때 그런 것을 할 때 딱 정해진 값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써놓은 게 스탠다드 WPS고 우리 뭐 플랜지 파이프 용접할 때 그럴 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스트럭처럴 스틸, 철골을 용접할 때, 구조물 용접할 때 이렇게 정해진 스탠다드 WPS를 사용해서 P
PQR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WPS를 스탠다드 WP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아침에 섹션 9 강의를 그리고 녹화를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